최근에 플라즈마로 고기를 구워먹는 영상을 올렸어요.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러한 댓글이 많더라고요. 전자레인지 내부 어떻게 찍었냐? 아주 간단해요. 핸드폰 카메라를 전자레인지 안에 넣은 다음에 문을 닫고 돌리면 아 이게 아니지. 사실 방법은 뒤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. 여러분 바지 속에 하나씩 있는 드릴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. 화장의 길이가 약 12cm인 마이크로파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과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약간의 노출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전자레인지 앞부분에도 유리로 된 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. 최대한 구멍을 작게 만들어준 다음에 카메라를 잘 붙여주면 돼요. 다만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는 뒤에 서 있지 마시고요. 특히 눈을 가까이 대지 마세요.